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뒤 따릉이 이용 랭킹을 눌러보는데 이게 웬걸. 주간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이용자의 주행거리가 무려 1008km라고 한다. 옆칸을 눌러서 월간 랭킹을 살펴보니까 3월 랭킹 1위가 이용한 거리는 2125km. 이메일로 따릉이 이용 랭킹 상위권 이용거리가 엄청 길던데 진짜인지 알아봐달라는 리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탑클래스 따릉이 이용자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 국토 종주를 하고 있었다. 서울 이외에도 대전의 공공자전거 타슈나 광주 타랑개, 창원 누비자 등 전국 70여 곳에 공공자전거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실적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따릉이만 놓고 보면 주간 랭킹 1위의 총 거리는 1008km. 하루 평균 144km로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경기도 성남을 지나 이천까지를 매일 왕복하는 거리다. 따릉이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물어봤더니 주간 랭킹에는 GPS 기계 오류 때문에 허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GPS가 이제 어떤 신호 간섭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보내서 그렇게 거리가 이렇게 많이 산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GPS 자체에 그냥 통신 오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작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자동차에 따릉이를 싣고 다니는 등 어설프게 조작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걸러진다. 따릉이를 타고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그 속도 어느 정도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 이상으로 이제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특이하다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반면 월간 랭킹은 오류를 수정한 진짜 수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데이터 보정이 주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GPS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건 저희가 약간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숫자보다 없는 숫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따릉이 상위 랭커들의 기록은 어떨까? 보정된 기록에 따르면 매월 1위 이용자들은 월 평균 1586km, 하루 평균 52km 정도를 탔는데 사실상 한강을 따라서 서울을 동서로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루에 52km를 타는 동안 따릉이는 5번 정도 갈아탔다. 가장 많은 거리를 오간 이용자는 작년 7월에 나왔는데 한 달 동안 2333km, 하루 평균 75km를 내달렸다. 작년 12월에 이용거리 1위를 기록한 사람은 한 달 동안 1209km를 타면서 따릉이를 304번,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씩 갈아탄 걸로 나왔다. 2017년 대학생 김동엽 씨가 따릉이로 국토 종주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는 선뜻 허락했는데 이 역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일주일간 인천에서 부산까지 총 590km를 달려서 국토 종주에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따릉이 랭킹 1위들은 한 달에 국토 종주를 3, 4번 정도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릉이를 빌리고 반납하는 정류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철 여의나루역, 한강공원 망원나들목, 뚝섬 유원지역 1번 출구, 마곡나루역 2번 출구 등으로 주로 한강 근처에 있는 곳들이었다. 공공자전거 사업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따릉이 운영을 맡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타는데 제한을 두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릉이가 대중교통 분산에 더 많이 기여하고 또 시민 건강에도 더 많이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 이용자를 규제하기보다는 이용을 널리 장려하고 자전거를 정비하는 데 힘을 더 쏟겠다는 것. 저희는 동상 자전거 워낙 시민분들 많이 타시고 좋아도 들고 하니까 자전거 노후 현황을 5년째 잡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뭐 횟수라든가 뭐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제한은 안 두고 있고, 다만 저희 이제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보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당신도 취재를 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전국 최고의 노잼 도시는 어디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